자리지만 그것 있을 수 없는 결단하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님의 어떤 특혜 의혹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원하는 대로 갔던 그 지역의 주민들이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깎아주려고 가지고 다친다라고 해가지고 거기 오지 말라고 합니다. 지금 고성 변경되다 보니까 박수침대가 거듭냅니다. 그래서 그 뭐 특혜 의혹 이런 거하고는 별개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좀 구체적인 안들이 좀 궁금하고요. 그리고 이제 백지화를 선언한 국토부를 향해서 그렇다면 좀 문제제기를 하실 예정인지 좀 궁금합니다. 구체적인 안을 문제제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진전 단계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겁니다. 그 동점 안에 대해서 세 분이 뭐 좀 어떻게 뭐 합의를 하실 예정이신가요? 그거는 이제 저 양평 교수님께서 그 양평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설명을 드렸고요. 지금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대응하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.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포괄적으로 가는 범위가 있고 그리고 양평군만의 특별한 또 그 범위가 있잖아요. 그런 건 좀 잘 맞춰서 그리고 향후 어떻게 좀 대응해 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제가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. 군수의 역할이 뭔지. 네, 아니요. 군수 역할이라는 게 중요하다. 다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. 한 분에 동의를 할 수 있다면. 네. 아, 그러면 처음에 어쨌든 이 국토부에서 이 노선을 여러 가지 안을 2021년에 예찰 통과된 거 통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을 모색하면서 이 지경까지 온 거잖아요. 네, 그 당시에 이제 노선이 변경될 때 아까 전에 초반에 제가 질문드렸던 거랑 좀 비슷하긴 한데 그게 이제 변경될 때의 어떤 그런 뭐 지자체들과의 뭐 논의가 충분히 좀 있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하고요. 네. 변경되기 전에 우리 같은 분의 의견 들었습니다. 그 들은 것이 지난해 7월 18일인가요? 저희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. 그래서 그 안이 참고됐다고 생각합니다. 아, 그래요? 그냥 일선 공무원들이 모르고 있었던 것은 공무원들의 책임인가요?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뭐 어떤 부분을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요. 1항 2항 3항을 해가지고 얘기를 했었습니다. 하남시의 경우도 우리 그 IC가 상상부 IC가 처음에 한방에만 서울만 됐다가 양평가는 IC가 추가됐습니다. 그 과정에서 지속 협의해서 우리 하남과는 부산시 도시와 그 산업단지 구간의 인터체인지 문제는 마지막까지 계속 논의가 있었다.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 논의가 이 중단에 대한 사전 통제나 그런 건 별개로 그거는 없었고 그리고 우선과 관련해서 IC 문제는 협의를 통해서 들어왔다. 양평군에서 TF를 꾸리시었다고 했는데 TF는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? 어떤 TF를 보셨나요? 문제 해결을 위해서 TF가 먼저 꾸려지게 되면 그 수사대로 이제 해결을 당할 모색하실 것 같다. TF가 아니라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모를 됐습니다. 앞으로 어떻게 이제 우리 의견을 전달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올 겁니다. 어떤 분들도 꾸려질 겁니다. 시민단체를 포함해서 국민 너무 궁금한 대책입니다.